여러분 혹시 어린이 저축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교육자금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어린이 저축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저축보험에서는 출생 전 태아 특약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출생 전 가입 시 일반 어린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출생 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23주 이내인 임신 초기에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답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니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며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저축보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가입하신 어린이 저축보험이 있으시다면 상황에 따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